혈중 질환 이런 사람을 노린다. 첫 번째는 고혈압 관리가 잘 안 되는 당신 몇 배나 높아질까요? 위험도가 무려 8배. 그러니까 고혈압이 뇌졸 중에 최대 위험인자라고 봐도 될까요? 많이 교수님? 높아지네요. 네, 고혈압이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입원해 있는 뇌졸중 환자를 보면 한 70% 정도가 고혈압이 있거든요. 바꿔 말해서 그 사람들의 70%는 고혈압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. 하지만 8배라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. 뭐 고혈압이 140에 90인 사람보다 150에 100이 더 높고 뇌졸중이 걸릴 확률이 180에 120이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, 그 위험도가. 그래서 고혈압은 이렇게 중요한 원인인 이유가 고혈압 자체가 워낙 많아서 그래요. 성인 인구,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고혈압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? 네. 그거를 치료 안 하고 있으면 뇌졸중에 걸리는 건데 한 가지 희소식은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고혈압은 조절 가능한 아주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기도 해요. 더군다나 조금만 내려도 돼요. 예를 들어 내 혈압이 140인데 혈압약을 써서 135로 5만 떨어뜨려도 네. 뇌졸중이 생길 확률을 40%가 줄일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. 근데 그걸 안 해서 문제인데 어쨌든 조절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흔한 그런 위험인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, 그러니까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인자이기도 하지만 이 고혈압은 또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희망적이니까요. 예. 꼭 있으신 분들은 관리 잘 해나가시길 바라고요.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. 자, 당뇨 앓은 지 5년 이상 된 당신은 위험도가 얼마나 증가할까요? 2배에서 6배 증가합니다. 이게 당뇨를 오래 앓을수록 위험도도 증가하는 건가요, 교수님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당뇨는 고혈압과는 달리 물론 둘 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인자고 뇌졸중 환자의 한 30% 정도가 당뇨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당뇨는 여러 가지 대사를 좀 변화시키거든요. 그래서 그 몸에 해로운 활성 산소 같은 것도 많이 나서 혈관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런 우리 지방질도 몸에 나쁜 쪽으로 변화시켜서 그런 대사 이상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당뇨는 아주 작은 혈관도 손상시키고 큰 것도 손상시키는데 그 작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생기는 것은 뇌졸중보다는 다른 병이에요. 그러니까 망막 질환 같은 거. 네. 당뇨 때문에 망막 질환은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신장이 나빠서 투석을 하거나 나중에 그게 당뇨가 오래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되지만 네. 큰 혈관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. 그 뇌졸중이나 심장병은 큰 혈관이거든요. 네, 그런 네, 혈관을 네. 일으키는 또한 요인이 돼서 당뇨 역시 잘 조절해야 되는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죠. 네. 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뭐 당뇨를 가리켜서 혈관병